했는데 아 패스에서 집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러프가 어이없게 시켜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안쪽 조인 몇개 밀어넣습니다. 파르스 김국찬이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우중간 돌파시도 왼쪽으로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뭔가 KCC는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좀 유기적인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주는데 패스 연결되지 않았고 또 한 번 끊어집니다. 조이의 트랜슬레. 여기서 이제 패스를 한 차례 끊어냈는데 공격 전환이 굉장히 아쉬웠던 창원 LG였습니다. 잘 스틱을 해갖고 이거 상대한테 공격을 다시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상대가 쉬운 득점을 내줬어요. 예. 탑으로 이어졌고요. 이정현 바운스 패스 안쪽으로 잘 넣어줬습니다. 가볍게 득점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2구 모두 성공시킨 라렌이었고요. 이정현이 탑에서 석점 쏩니다.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도 약속된 페이에 의해서 3점이 나왔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 이정현 선수의 득점력이기 때문에 좀 스위치로서 상당히 특징을 공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이도 씨 다시 이정현에게 넘겨줬습니다. 우중간 3점! 이정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정현 선수 떨어지면 여지 없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슛 갑니다. 이정현 선수의 득점력은 오늘도 여전히 탑에서 이정현 반대 도움치고 와야 되죠. 오른쪽 더섯점. 아, 오늘 외곽에서의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윌리엄스 왼쪽 코너 열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자이트 라인에서 윌리엄스 점프슛 가볍게 집어넣습니다. 나를 앞에 두고 점프권도 빼줬습니다. 자이트라인 점퍼 좌중계 두죠. 왼쪽으로 빼줬는데요.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윌리엄스. 월 밑에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지요. 정리재가 스틸을 해보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송교창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송교창 좌중간 석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지금도 미스매치 상황에서 선수를 바꾸는 과정이었거든. 자신있게 하는 건 좋거든요. 송교창 정창영에게 정창영의 레이업 깔끔합니다. 축구 들어갑니다. 외곽 정창영 석점.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요. 네. 시간을 쫓기면서 던졌거든요. 그렇죠. 정창영이 뚫고 들어갑니다. 뱅크샷 성공. 송교창의 돌파 이후 깔끔한 득점. 안쪽으로 빠른 척하면서 다시 넣어줬습니다. 로테이션이 기시했어요. 작전 했대요. 그렇습니다. 왼쪽 코너로 빼줬습니다. 석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송창영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도 좀 빨리 해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 물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은 되지만 지금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송교창이 직접 쏘는데요. 리바운드 시간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송교창 직접 뚫고 들어갑니다. 레이업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74대 60으로 전주 KCC가 16점차 승리를 가져갔고 3연승을 잇게 됐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KCC가 굉장히 좋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